다음으로 문화 해설사가 안내한 곳은요? 은행나무인데요. 네. 몇 년 되어 보이는 은행나무일까요? 은행나무. 150년? 꽤 돼 보이는데. 400년 이상이 된 은행나무. 400년이 이상? 오랜 시간 수송대와 함께한 수송대 산 증인 같은 야. 은행나무. 이곳에 수송대를 또 지켜주고 있는 온갖 또 풍파를 다 겪은 나무잖아요. 수송대를 지키는 거는 나무뿐만이 아니고 네. 또 다른 게 어떤 거야? 거북바위. 거북바위요? 바위가 있어요. 우와. 아, 아주 무서워. 야, 여기가 제대로 나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거북바위를 굽혀주라. 거북바위요? 아, 귀여워. 오, 오. 거북이처럼 어머. 생겼다 하여 이름 붙여진 거북바위. 우와. 여러분 어떤가요? 진짜 거북이처럼 생겼나요? 놀란 것 없이 거북이네요. 잘생겼어요. 이 바위는 산과 물을 좋아했던 옛 선비들의 한시 작품이 빈틈없이 새겨져 있는 와. 유서 깊은 명소로 아주 오랜 시간 와. 사랑받고 있답니다. 쫀한 물소리, 그리고 울창한 나무, 그리고 진짜 거북이 같은 거북바위까지 삼박자가 정말 완벽한 곳입니다. 여름 휴가지로 진짜 최고예요, 최고. 보기만 해도 시원해요. 자, 다음 코스는요? 네, 거창 여행의 마지막 장소로 갈 건데 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 꼭 약간 걷기도 하니까 이번에 택시를 좀 이용을 해볼까 합니다. 온다, 온다. 이거 갑니다. 거창군에서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관광택시를 운영 중이랍니다. 오,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데요? 님, 저 창포원 가려고요. 아, 창포원? 네. 아, 창포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거창은 어딜 가나 좀 나무도 많고 푸릇푸릇한 느낌도 있고 산림이 굉장히 좀 울창하고 좋다고 해야 될까요? 지리산, 대규산, 가야산 3대 국립공원의 중심지가 있거든요. 이전에는 그 산이 많아서 발전이 안 된다 그랬지만은 지금은 산이 많아가지고 행복한 지역이 바로 우리 거창군입니다. 산도 많고 또 거창군에 많은 것이 있다는데요? 이 거창이 이제 도로에 보면 회전 로터리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 예. 이전에 우리 거창읍의 끝에서 끝을 통과하려고 하면 한 15분 정도 걸렸거든요. 새로 우리가 이를 한 20배 정도 만들었는데 지금은 5분만 됩니다. 아, 그래요? 바로 통과되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네요. 15분에서 5분으로 줄었어요. 예, 야. 그렇죠. 와, 이렇게 잘하세요. 아, 그래. 제가 바로 지금 현재 네. 거창 군수입니다. 아, 네? 군수님이세요? 네? 아, 명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어머, 어머. 아니, 제가... 맞아요! 아니, 상상도 못했어요. 맞아요. 거창 군수가 택시 운전을? 제가 오늘 거창 관광 홍보 택시 기사 하루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군수님 아, 많이 하신 네. 것 같아요. 우와. 거창군을 이끌어가고 있는 구인모 군수! 오늘은 거창을 찾는 관광객들을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나보기 위해 택시 기사로 변신했다고 합니다. 아, 자, 과연 관광객이 원하는 여행지까지 편안하게 모셔다 드릴 수 있을까요? 찰떡같이 어울리시는데요. 자, 창포원 다 왔습니다. 아, 이 톤도 솔직히 사는 톤이에요. 축구장 66배 크기의 수변 생태공원 창포원 도착. 꽃이 창포가 한 100만 소인 이상을 지금 심어놨는데 전 사실 창포를 본 적이 없거든요. 아이고. 지금 폈는지 너무 아유 아깝다. 왜 아까워요? 왜 그러냐면 그 창포꽃이 네. 봄에 피거든요. 봄에. 지금은 다 졌지요. 네. 내년 봄에 다시 오셔야겠어요. 수련하고 수국이 핍니다. 작년에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 한 50만 명 이상이 네. 이곳을 찾아주셨어요. 계절별로 옷을 갈아입는 이곳. 봄에는 창포가, 여름에는 갖가지 여름꽃들이 절정을 이룬답니다. 가을, 겨울에는 억새와 갈대가 탐방객을 맞이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언제 찾아와도, 몇 번을 찾아와도 좋을 곳입니다.